우리가 이제 사주 보면 이제 용신 기신 개념이 원래는 없는데 제가 쓴다 그랬죠. 그래서 용신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 그냥 내 사주에 필요한 거 그렇죠. 지금 내 사주에 필요한 게 뭐냐에 따라서 그게 용신인 거야. 지금 합이 필요한데 아니 충이 필요한데 계속 합만 오면 안 돼. 그때는 충운이 용신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꼭 뭐 오행을 떠나서 하여튼 내가 지금 사주에 재고가 있는데 열리질 않아. 그럴 때는 뭐가 와야 돼? 재고를 열어주는 형충이 와야죠. 그럼 그게 용신이야, 그게. 예를 들어서 물간에 수인데 수의 뿌리를 잡으려면 뭘 봐야 돼? 수의 뿌리를 뭘 봐야 돼? 아니, 수면 수가 와야지. 수면 수 외에는 뿌리가 안 되네. 수도 되고 금도 되지, 금도. 수는 내 편이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금은 금생수나 해주잖아. 그렇게 이제 항상 그 오행의 생각이 다 나온다니까. 예를 들어 무진이다. 무진일주 같은 경우는 요게 재고를 깔았는데 형충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야. 고 속에 있는 거는 열어야 돼, 열어야. 열어야 내 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 무슨 운이 와야 돼? 수운이 와야 돼. 수운이 와서 진술충 열으면 내 밑에잖아. 그렇죠? 충 때문에 여기서 뭐가 튀어나와? 계수가 탁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면 무기압 잡아먹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그 형충이. 근데 그러면 이때는 수토가 뭐야? 용신이야. 수토가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게 뭐냐에 따라서 그때 용신은 바뀌는 거야. 그때 내가 필요한 경우는 그러면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럼 용신은 달마다 해만 바뀔 수도 있네요. 응? 용신은 달마다 해만 바뀔 수도 있네요. 그렇지. 그건 뭐 언제든지 내가 그때 필요할 때 필요한 게 용신이야. 예를 들어서 유금이 왔다. 아 진유합으로 오히려 재고를 닫아버렸죠. 합으로 재고가 열려야 되는데 재고가 닫혀버렸어. 그럼 이건 뭐야? 내 사주에 필요한 놈이야, 안 필요한 놈이야? 불필요한 놈이죠. 재고를 열어야 되는데 우리 재고를 닫아버렸어, 합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귀신이야, 이게 귀신. 내 사주에 불필요한 놈은 귀신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용신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 목화쇠가 금수쇠를 잡는다. 목화쇠가 금수쇠를 잡는 거야. 그러면 술토가 있는데, 여기 사화가 있어.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축토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축수령으로 잡는 거죠. 잡는데 얘는 떨어져 있으니까 직접 관여를 못 하잖아. 그렇죠? 단지 얘가 얼리 들어가. 술토로 들어가죠. 그럼 술토가 강해져 약해져? 강해졌지. 왜냐면 술토에 화가 들어가서 더 강해졌지. 그러면 유축합할 때, 이 축토를 잡아먹을 때 내가 강해졌으니까 잡아먹기가 쉬워, 나빠? 쉽죠. 이런 걸 갖다 시신이다, 이 말이야. 직접 관여하지는 않으나, 나한테 뭐야, 도움이 되는 놈이 있지? 도움이 되는 놈이야. 이런 데는 이제 이런 거를 갖다 시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귀신은. 아, 근데 요놈이 사초가 안 돼. 인신사에는 고를 보면 뭐 한다고 그랬어? 들어간다고 그랬어. 이때 사초가 안 보는 거예요. 근데 묘가 와가지고 묘수랍이 되면 이제 다치죠. 다치면 이제 술토가 작용을 못해. 그럴 때 이제 사초갑을 잡는 거야, 그때는. 그러나 한 달이 건너니까 효율이 떨어지는 거지. 그렇게 이제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본다. 순행 역행 뭐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 그 주위의 체가 뭐 비니에 뭐 용을 잡는 걸 갖다가 순행이다. 뭐 반대로 비니의 체가 뭐 주위의 용을 잡는 거는 뭐 역행이다. 근데 그거 크게 의미가 없다. 크게 뭐
역행이 뭐 순행보다 효율이 높다 뭐 그러는데 그거 따질 필요도 없어. 크게 아 10억 번화 뭐 12억 번화 15억 번화 똑같잖아. 비슷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 큰 돈 버냐 못 버냐가 중요하지 얼마가 뭐 버냐가 뭐 중요해.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이제 항상 그 역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힘이 그게 힘이 강한지 약한지 이걸 따지는 거야. 그다음에 효율이라는 게 뭐야? 효율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 같은 건데 쫙 조그만 컵을 열 번 마시는 것보다는 큰 컵을 한 번 마시는 게 좋다고 그랬죠. 효율이 높다고 그랬죠. 그걸 보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다음에 적신이다 포신이다 그러는데 뭐냐면 내가 잡아먹을 게 적신이고 내가 잡아먹는 수단이 포신이야. 포신. 포르신이라는 건 포야 포. 저 사냥꾼이 총으로 총으로 쏴 총이 뭐야? 포신이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총으로 잡아먹는 게 뭐야? 새, 노루, 돼지죠. 그건 뭐야? 적신. 그러니까 내가 잡아먹을 대상은 적신이 되는 거고 내가 잡아먹는 내 수단은 포신이 되는 거야. 자, 목카쇠가 금수쇠를 잡아먹을 때는 목카쇠가 뭐야? 포신이 되는 거야. 그렇지? 금수쇠는 적신이 되는 거야. 적신. 그래서 이제 이 포신 적신 할 때는 주로 뭐를 써? 이거 그물론을 쓰잖아. 그렇죠? 그물은 뭐야? 이게 그물이. 그물이 포신이고 물고기는 이게 적신이야. 적신. 포신보다 적신이 왕하면 잡아먹을 수 있어? 못 잡아먹어. 못 잡아먹는 거야. 상대편. 그러니까 적. 여기서는 이제 적적자를 안 쌓는데 포신은 내 편, 적신은 반대편 이렇게 따지면 돼. 어? 그런 개념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세력에서 나오는 건데 이제 적신 포신하는 거는 주로 뭐야? 세력에서 나오는 거죠. 세력을 가지고 적을 제압할 때 적신 포신이 나오는 거야. 관인상생 뭐 이런 건 안, 적신 포신 없어. 그렇죠? 세력을 가지고 우리가 뭐를 세력을 갖고 따질 때 사주를 세력을 가지고 사주를 풀 때 적신 포신을 따지는 거야. 그래서 포신은 그물이고 적신은 물고기다. 이건 그물이고 그래서 그물이 안 뚫리면 안 뚫렸을 때는 이런 걸 갖다 무슨 거죠? 적포구조다. 이렇게 얘기해. 적포구조. 그물이 뚫렸을 때는 적포구조가 아니야. 그때는. 근데 적포구조에는 두 가지가 있어. 반적포구조가 있어. 반적포구조. 반적포구조. 이제 적포구조, 반적포구조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그물이 뚫리긴 뚫는데 그물을 우리가 이렇게 치면 바다에 이제 이렇게 치면 그물이 밑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어디 조그만 그만큼 뚫렸다는 거야. 반적포라는 거는 어디 조금 뚫렸다는 거야. 그럼 그물을 거두는 것보다는 기왕 잡는 게 낫죠? 조금은 빠져나갈 건 좀 빠져나가더라도 그래도 대부분이 잡을 수가 있죠? 요런 것 갖다 뭐라 그래? 반적포 구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반적포 구조는 거의 적포 구조나 마찬가지로 쓰면 된다. 그러니까 적포구조가 되면 무조건 뭐가 와야 돼? 반대 세력이 오면 되는 거야. 응?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있어. 이 반적포구조에도 진짜 반적포구조가 있고, 그, 반적포구조가 아니고, 이 적포구조, 반적포구조지만 적포, 완전한 적포구조로 보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개수가 있는데, 개묘, 뭐, 개미, 갑인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응? 그러면, 목화가 금수였는데 이 개수가 하나 있잖아.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다 뭐야, 주변이 다. 목이죠. 그러면 이 약한 개수가 왕한 목에 어떻게 당해? 완전히 설당하죠? 요럴 때는 적포구조로 봐.
또 그런 경우 있어. 계사 뭐 가보 아니 가보가 아니라 이제 병호 막 예를 들어 이래. 그러면 이 계수가 약간 조금 있죠. 주변이다 뭐야 불덩어리죠. 그러면 왕한 불에 물을 한 바가지 부으면 어떻게 돼?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 이런 경우도 적포 구조로 봐. 적포 구조로 이런 경우도 왜? 전혀 얘가 지지에 뿌리가 없죠. 전혀. 얘도 지지에 전혀 뿌리가 없죠. 이럴 때는 왕설이나 왕극을 당해가지고 이럴 때는 이런 걸 경우에는 적포구조로 봐. 반대 세력을 못 잡았더라도. 반대 세력을 못 잡았더라도 왕설을 당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그냥 왕한 극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날아가죠. 불 속에서 그냥 휙 날아가 버리죠. 그런 경우에는 적포구조로 봐. 그치? 적포구조로. 그런 거를 잘 구분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사주를 통해서 아, 이래서 이게 적포구조가 됐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